자, 함수의 그래프, 그래프 그리는 파트죠, 실제로. 그래프를 그리는 파트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너가 많이 잡아주는 거, 정의역과 치역, 좌표축과의 교점, 이거 쭉 다 하면 되긴 돼요. 근데 실제로 너가 이거 다 잡아가면서 못 풀거든요. 근데 생각해봐. 1번, 너가 지금 정리할 때 이거 쓰면서 하니? 그래프 그릴 때 쓰면서 안 했죠? 근데 초월함수는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ln(x)가 나왔어. 그럼 x는 0보다 크다는 조건이 이미 머리에 박혀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정의역이 0보다 크다는 내용. 맞죠? 또는 지수함수의 형태가 나왔어. 근데 지수함수는 y 값이 0보다 크죠? 일반적으로. 기본형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도 뭐 돼야 돼요? 치역이 양수로 나온다. 이 말이야. 근데 이걸 우리가 그 정도 생각은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꼭 잡아가면서 풀진 않는다. 당연히 원칙적으로 푼다면 다 잡아야 되는 거지만. 맞죠? 원칙적으로 푼다면 다 잡아가면서 풀어. 1번에 의해서 뭐, 2번에 의해서 뭐 해야 되지만 지금 우리는 목적이 뭔지 말면 되잖아.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1번 같은 경우는 대략적인 거. 됐나? 그 다음에 좌표축과의 교점. 얘는요, 일반적으로 내가 우리 그래프 그릴 때 보통 뭘 가지고 풉니까? 우리 그래프 그릴 때 뭐래요? 극값을 갖게 해주는 지점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많이 그리지. 그리고 문제에서 뭐 이때 엑셀평 구하라 하면 그때 내가 Y에 0 집어넣어보고 하잖아. 맞지? 근데 실제적으로 너가 학교에서나 다른 문제집이나 문제를 풀다 보면 막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어. 나 이렇게 나왔어. 확실하게. 확실하게 여기 1에서 얼마 나왔고 여기 3에서 얼마 나왔어. 그럼 이 점 잡을 수 있잖아. 맞지? 잡을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잖아. 왜? 보여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게 필요하다면 잡겠지만. 맞죠? 이거 필요하다면 잡겠지만 지금 안 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좌표축과의 교점 같은 경우는 보통은 생략이죠. 맞아요. X축, Y축과의 교점 이런 거. 자, 대칭성과 주괴예요. 대칭성은 뭐냐면 초월함수 같은 경우 좌우 대칭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면 X제곱분의 1. 만약에 그냥 예로 들었어요. X제곱분의 1은 자 그래프를 생각하지 말고 X에 1 집어넣나 마이너스 1 집어넣나 X에 2 집어넣나 마이너스 2 집어넣나 똑같은 값이 나오거든. 맞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는 대칭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대칭성을 판단할 수 있다면 뭐라 하면 돼요? 오른쪽만 그리면 되지. 그 축을 기준으로 오른쪽만 그린 다음에 얘를 접어서 이쪽에 다시 그려주면 돼요. 맞죠? 요 정도 개념입니다. 그래서 봐놔야 되는 거고. 함수의 증가와 극대화 감소. 저건 모르면 그래프 못 그립니다. 이게 뭐예요? F' 이용해서 우리 풀었던 거잖아. 여기서는 올라가고, 여기서는 내려가고, 뭐 이렇게 그랬던 거잖아. 이거는 당연히 중요한 거죠. 맞지? 오목과 볼록의 변곡점. 필요 없습니다. 그래프 그릴 때 지금까지 변곡점에 대한 언급만 나올 때만 쓰면 되지. 맞아요? 이제 내가 이렇게 수업해버리면 저쪽에 뭐 또 누군가 보면서 뭐 쓰레기같이 가르치네 하면서 할 수 있지만 나는 목적이 느긋 성적 잘 나오는 거고 시험 빨리 치는 것밖에 없어요. 맞죠? 문제 빨리 푸는 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릴 때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6번이에요. 6번은 뭐냐면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거 따지면은 뭐 정의역 정도 좀 잡아넣긴 해야 돼요. 정의역 때문에 애들이 시작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안 익숙해서. 뭐 이 정도? 나머지도 알면 좋지만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하다 하는 거는 그 다음이에. 솔직히 2번과 5번은 몰라도 돼요. 답 다 나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되고 얘는 뭐냐면 극한이에요. 극한. 이 fx가 오른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계속 위로 올라가는지 또는 계속 내려가는지 아니면 얘가 어떠한 정근선에 가까워지고 있는지 이런 걸 판단해야 되거든요. 알겠니? 그래서 요 내용 정도는 제일 중요한 건 이거 두 개. 맞아요? 요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내용으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자, x제곱 더하기 3. 유리함수 그래프다. 맞지? 맞아요. 일단, 얘는 x에 뭐가 들어가면 안 되죠? 내가 굳이 책에 있는 대로 간다. 그러면 x에 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없죠? 분모가 0 되는 지점이 원래는 정의역으로 잡히면 안 되는데, 얘는 분모가 0이 될 수가 없어요. x제곱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인데 거기에 3을 더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얘는 3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입니다. 맞죠? 얘는 3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야. 그래서 아 얘는 0이 안 되구나. 그러면 정의역 끝나버렸어. 됩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얘 그래프를 그리려고 딱 보니까 대칭성이 보여요. 왜냐하면 짝수함수거든. 맞죠? x제곱이잖아. x에 1 집어넣나 마이너스 1 집어넣나 똑같은 값이 나온다고. 아 그러니까 나는 뭐만 이용하겠다? 오른쪽만 보겠다. 일단은
이런 정도 내용은 풀다 보면 눈에 익어진다고 이걸 내가 찾아야진 아니라고요, 실제로는. 됐어요? 일단 우리는 뭐부터 해야 돼? 그래프 그리려고 하면 그냥 미분이죠. 그게 먼저야, 맞죠? 미분합니다. 자, 이거 미분합시다.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x제곱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미분 그대로니까 패스. 마이너스 그대로 미분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요거 그대로 3. 요거 미분. 뭐 이제 이렇게 안 적어줘도 되죠. 그럼 얼마 돼요? 마이너스? 이거 그대로 얘 미분이야. 아, 3. 마이너스 6. 6x입니까? 맞아요. 자, 그리고 우리 그래프 그리려면 f 프라임이 0되는 값 찾았잖아. 그럼 이게 0되는 값이네. 맞죠? 근데 분모는 0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애초에도 양수인데 그걸 또 제곱해놨으니까. 맞지? 그러면 분자만 0 되면 돼요. 그럼 대충 그래프 개형을 찾아볼까요? 우리는 이것만 찾아보면 되지, 0 되는 값. 맞나요? 마이너스 6x의 그래프는 직선인 형태죠. 맞나? 감소하는 직선. 근데 이거 0 되는 지점이 0이란 말이지, 지금. 그럼 뿔맘입니까? 그럼 fx의 그래프는요, 대략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셉, 0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y축으로 적읍시다, 그냥. y축으로 기준으로. 얘는 한 번은 올라갔다가 한 번은 내려간대요. 됐나요? 자, 뭐 이렇게 간대요. 아직 덜 그린 겁니다. 그냥 대충 그렸어요, 쌤은. 자, 좌우 대칭이니까 실제 안 그려도 되지만 난 그냥 그렸어, 우리 하던 방법으로. 두 번째, 뭐 찾아라? 변곡? 필요 없어요, 지금. 변곡 찾으려고 하면 찾겠죠. 해볼까? 아니요. 하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지금은 문제 의도다 보니까 내가 하겠지만 실제로 누구 시험 문제 풀 때 이렇게 갈 필요가 없다고. 맞죠? 자, 이거 미분합시다. 뭐 할 건 뭐 있나? x제곱 플러스 3의 4제곱이고요. 맞나요? 네. 자, 앞에 거 미분. 마이너스 6. x제곱 플러스 3의 제곱이가. 네. 맞지? 이번에는요. 얘 미분이가. 맞죠? 자, 얘 미분 천천히 해봅시다. 앞에 마이너스 주고요. 얘 미분합니다. 얘 미분부터 먼저 한다고. 얘 미분하면요, 합성함수죠. 2에 x제곱 플러스 3 나오고 속미분 2x 나오고 밖에 뭐 있어요? 마이너스 6x도 있어요. 맞나? 이렇게 정리한다. 일단은 자, x제곱 플러스 3의 전체의 4제곱. 그러니까 이딴 걸 안 한다는 거지, 애들이. 이게 또 함수 해봤잖아, 맞지? 미분 두 분 하면 빡친, 그러니까 이런 게 있죠. 자, 그러면 정리하면 얘는 마이너스 공통인 수 있잖아, 이거. 네. 맞죠? 마이너스 2에 공통인 수 묶었어요. x제곱 플러스 3으로 묶어냈나? 네. 맞죠? 그럼 이쪽에 뭐 남아요? 3x제곱 플러스 9 남나? 맞아요? 이쪽에 이거 나갔지? 네. 그러면 요거 두 개 나갔으니까 요거 남았네. 뭐 남아요? 마이너스 12x제곱 남나? 네. 맞지? 어차피 요거 정리하면 얼마 나와? 대략 합시다. 요것만. 마이너스 9x제곱 플러스 9입니까? 네. 되나? 자, 이거 0되는 거 찾자. 이거 0되는 거 찾아야 돼. 이거 0돼 안 돼요? 이거 0돼 안 돼? 상수는 당연히 필요가 없고요. 요거 0 안 되죠? 그럼 얘가 0돼야 되지. 뿔마이들. 맞죠? 왜냐하면 아까 내가 좌우대칭인 걸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1만 잡아주면 되죠. 당연히 마이너스 1의 y값도 똑같이 나올 거고. 맞지? 그러면 1일 때 값은 얼마 나온다? 여기가 1이라 가정합시다. 여기가 1이라 가정합시다. 1일 값 얼마 나와요? 1 집어넣으면? 여기 1 집어넣으면? 4분의 3. 이거 4분의 3이네. 그럼 x축이 어디 있다는 말이야? 이 0 집어넣으면 얼만데요? 0 집어넣으면 얼마나? 요거 1이가?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좌표축, 이거 뭐 이거죠? 자, 이래 잡았지? 그러면 얘가 4분의 1이지? 그러면 0은 뭐 이만큼 밑에 있겠네? 대략. 네. 맞아요? 자, 중요한 건 두 개가, 하나는 이거였어. 또 하나가 뭐였어요? 극한이야, 극한. X에 무한대 집어넣어보자. 자, 얘 무한대 집어넣었어요. 얘 무한대 집어넣으면 무한대를 제곱하면 무한대고, 무한대에다가 3도 해도 무한대고, 무한대분의 3은 어디로 가요? 0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얘는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게 아니고 변곡점을 찾았잖아, 맞지? 얘는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는 위로 블록이었죠.
그 다음 여기서는 다시 뭐 아래로 블록으로 이렇게 간다 이 말이야. 0에 가까워진다고요. 당연히 이쪽도 뭐 돼요? 위로 블록으로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어떻게 돼? 아래로 블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죠. 좌우대칭으로. 이해됩니까? 끝. 이게 나아요. 그러니까 그래프 개형 그리라 하면 이런 내용으로 나온다 이 말이죠. 됐어요? 네. 자, 그 다음 문제 봅시다. 자, x, e의 -x제곱이죠. 자, 일단은 정의역에 신경 써야 될 거는 내가 뭐였어요? 아까 분모가 0이 되는 지점 또는 로그 함수 맞나? 분모가 0이 되는 지점이나 로그 함수죠. 치역보다는 정의역이 신경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놈이죠. 맞죠? 이건 정의역 한 번 신경 써준다. 근데 이게 풀다 보면 익숙해져. 그러니까 이걸 외울 필요는 없다고. 자, 한번 해봅시다. 예, 대칭성, 정의역, 뭐 잠깐 패스합시다. 그냥 우리 뭘로 간다 그러면? 미분과입니다. 그냥 미분과면 어떻게 돼? 앞에 거 미분 맞나? 더하기 뒤에 거 미분 예 그대로 하고 2에 마이너스 x승 하고 얘 내려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너스 1이가 이렇게 되나? 네. 그럼 얘는 2에 마이너스 x승 하고 1 마이너스 x입니까? 네. 이거 0 되려 그러면 다시 얘는 지수함수니까 뭐가 될 것이다? 0이 안 될 것이다. 그럼 얘가 뭐가 된다? 0 돼야 되나? 아, 따라서 x가 1일 때 0 되는데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려면 내가 뭐라 했어요? 이거 1-x잖아. 1-x는 일단 1은 치우고 마이너스 x 그래프가 감소하는 그래프거든요. 맞죠? 그러면 이 x축과 만나는 지점이 1이기 때문에 뿔마란 말이야. 맞니? 그러면 그래프는 어떻게 돼? 위로 갔다가 내려오는 놈이죠. 그리고 얘는 뭐다? 1이다. 됐나요? 이해됩니까? 일단 요 정도 찾았어. 됐죠? 그 다음 0지분은 뭐 나와요? 네, 이제 y축 대충 끌라고 y축 끌라고요. 자, 내가 대충 이렇게 잡았어요. 맞지? 0지분 하면요? 뭐 나온다? 0 나오죠? 그럼 x축이 여기 있네. 일단 대략적인 그래프입니다. 아직 정확하게 안 그렸어요. 그 다음에 변곡 찾아야 되죠? 맞지? 이거 뭐 하면 돼요? 두 번 미분하면 되죠? 미분합시다. 더블 프라임 쓰면 어떻게 돼요? 앞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승에 1 마이너스 x가 네. 맞아요. 뒤에 거 미분하면 얘는 그대로의 마이너스잖아. 네. 그럼 뭐 돼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승이고 얘 정리하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승을 묶어내면 1 마이너스 x랑 더하기 1입니까? 네. 맞나? 그러면 이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승이고 얘는 2 마이너스 x가 맞지? 이거 0 되는 값은 2죠, 2. 맞지? 그러면 요 지점이 뭐 어딘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요 어떠한 이 지점에서 뭐가 가진다? 변곡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됐어요? 요 2 집어넣으면 양수 나오나 음수 나오나? 얘는 볼 필요가 없다. 양수. 이게 양수죠. 그러면 2가 한 요 정도에 있다는데 그래프는 잘못 그렸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그리니까, 쌤이. 2가 여기잖아. 뭐 이렇게 있다 칩시다. 지금 요 지점이야. 여기는 위로 블록이고 여기는 아래로 블록 가겠지. 네. 맞지? 그럼 딱 봐도 뭐 느낌이 잠깐 오죠. 자, 얘 무한대 씁시다. 마이너스 무한대 집어넣을게요. 이거 마이너스 무한대 집어넣으면 얘 어디로 가요? 요렇게 잡으면 돼요. 막 극한 계산식 만들 필요 없어요. 얘 어디로 간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 요거 마이너스 무한대도 집어넣으면 2의 무한대 제곱이가 2의 무한대 제곱은 무한대죠? 무한대랑 마이너스 무한대랑 곱하면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무한대. 그러니까 얘는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미친 듯이. 맞죠? 그러면 플러스 무한대 집어넣어보자. 플러스 무한대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얘는 얼마인데요? 무한대입니까? 자, 2의 마이너스 x승의 그래프는요, 감소함수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맞나? 자, 플러스 무한대 집어넣어버리면 어디로 가요, 이거? 0으로 가까워진다고. 그럼 무한대 곱하기 0이니까 당연히 어디로 가요? 0.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어떻게 돼? 이렇게 내려가겠죠. 당연히 요 지점이 얼마였고? 2였고 이게 변곡이었으니까 여기는 위로 블록 여기는 아래로 블록 맞나? 그럼 여기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는지 알죠? 2분의 1 나오겠다 맞지? 네. 맞나? 그 다음에 여기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온다 이거? 2제곱분의 2제곱분의 2 뭐 이렇게 나오겠죠. 됐나요? 여기 그래프 개형이에요. 됐어요? 네. 그 다음 2번도 한번 봅시다. 자, 또 뭐 합시다. 아, 이거 정의역을 한번 잡아봐야 되네, 맞지? 정의역만 잡아 놓읍시다. x는 0보다 크다. 일단 그러면 분모가 0이 되진 않아요.
그럼 분자만 잡으면 끝나는 거다, 맞지? 자,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바로 그냥 미분하면 되죠. F 프라임 하면 얼마 돼요? X제곱분의 앞에 거 미분 X분의 뒤에 거 그대로 빼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맞나? 네. 됩니까? 정리하면요. 아우씨 간지러. X제곱분의 1 빼기 ln x가 자 봅니다. 이거 0 되는 거 찾아야 되는데 분모 0 안 돼. 네. 왜? 0보다 크니까 분모는 0이 안 돼. 맞지? 그러면 얘는요? 0. 이거 0 돼야 되지. 그럼 x에 2 집어넣어야 되나? 네. 맞지? 아, 따라와서 얘는 x에 2 집어넣어야 돼. 그럼 x가 2일 때 그건데 자, 얘는 0 안 되니까 신경 쓰지 말고요. 얘 한번 정리해봅시다, 얘. 얘는요, 봐봐. 1-lnx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요? lnx 그래프는 뭐죠? 1은 신경 쓰지 마. 상수는 맞죠? 1-lnx. lnx 그래프는 이렇게 올라갑니까? 네. 맞지? 근데 마이너스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되겠죠. 그걸 위로 한 칸 올려봤으니까 어차피 모양은 똑같아. 그리고 x축하고 만나는 지점이 내가 지금 인 거 알아냈잖아. 그럼 또 불마죠? 네. 맞나요? 우리 f' 갖고 계속 찾았잖아. f'에서 부호가 바뀌게 되는 영향 주는 애들만 내가 잡아주면 되잖아. 얘는 아니니까 얘만 그리라고. 가끔씩 이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데 이 그래프 못 그려요, 너가 지금. 자, 이 그래프 그릴 수 있었으면 얘 바로 그렸죠. 맞죠? 자, 일단은 뿔마였어요. 그럼 얘는 1을 기준으로 한 번 올라갔다 한 번 내려가는 거야. 1을 기준으로. 자, 그리고 얘는 0을 집어넣을 수 없기 때문에 정근선이 y축이라는 게 하나 생깁니다. 일단은. 그러면 뭐 E가 대충 얼마야? 아, 이거 끄면 안 되구나. E가 대충 얼마? 그 대충 2점 얼마죠? 맞나? 그럼 얘가 2점 얼마로 치고 뭐 대충 이게 y축이라 칩시다. 그럼 얘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맞지? 정근선이니까 계속 내려가겠지, 실제로. 봅시다. 그 다음에. 아씨. 미분 또 해야 돼. 내가 왜 많이 언급 안 했는지 알았지. 귀찮거든. 자, 이거 미분하면 얼마 돼? x4제곱. 앞에 거 미분합시다. 마이너스 x분의 1 곱하기 x제곱이가. 네. 빼기. 5번에는 얘 미분이죠. 2x. 2x에다가 얘 곱한 거가. 그 2x에 1-lnx가 네. 맞지? 조금만 정리합시다. 이거 x 4제곱이죠? 네. 이거 0 안 돼요. 자, 이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x가 네. 마이너스 2x 나오고 플러스 2x lnx가 네. 맞아요? 자, 묶어봅시다. x 다 묶어. x 4제곱 x 다 묶어. x x x 인수분해 있잖아. 네. x 묶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에 2 lnx가 맞지? 됩니까? 대충 계산하고 있는 거다. 얘 0 돼, 안 돼? 안 돼. 얘도 0 안 돼. 그럼 얘가 0 되지? 네. 이거 0 되는 값은요? lnx가 2분의 3이면 되나? 네. 맞죠? lnx가 2분의 3이란 말은 네. x는 2의 2분의 3제곱이죠? 네. 맞지? 그러면 얘는 대충 2보다 오른쪽에 있겠지. 2의 1승. 얘는 2의 1.5승이니까. 맞지? 그러면 대충 여가 뭐다? 2의 2분의 3제곱이고 그럼 여기 집어넣으면 또 나오겠죠? 뭐 이렇게 집어넣으면 뭐 탈 수 있죠? 2분의 1 얘 집어넣으면 제 2ln 아 나 2분의 3 2분의 3에 2에 아 이제 분모 있네 이건 또 2의 2분의 3제곱 분수 됐죠? 뭐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이제 뭐 쓰면 돼 우리는? 중요한 건 두 개야. 뭐? 극한. 써보자. 무한대 집어넣으면요. 자, 마이너스 무한대 못 씁니다. 네. 이건 마이너스 무한대가 아니고 0의 우극한으로 써야 돼요. 정의역 자체를 내가 그렇게 잡아놨잖아. 얘가 왼쪽으로 가까워 가는 게 한참 왼쪽으로 가는 게 0으로 가는 거야. 그럼 0으로 가버리면 이거 뭔데요? 무한대 되나? 분모 0 되면 무한대라 그러지. 네. 맞지? lnx가 무한대면 어떻게 돼? 자, 0으로 가면. lnx. lnx를 0으로 계속 가까이 보내면 어디로 가요,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잖아. 맞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고, 얘는 무한대로 가고 있죠? 두 개 곱하면? 뭐, 곱한 거나 나눈 거나 똑같죠? 그러니까 뭐 돼? 마이너스 무한대 나오죠?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됐어요? 됐어요.
됐어? 네. 그 대략적으로 하라고, 대략적으로. 그럼 얘는 계속 내려가네. 맞죠? 그 다음에 무한대 집어넣어보자고. 무한대 집어넣으면 무한대 가. 네. 얘는요? 무한대 가.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할 때는 누가 조금 더 큰지 보면 돼요. 얘는 그냥 무한대고, 얘는 미셀 2로 하는 무한대고, 누가 더 클까요? 밑에 게 더 크죠. 맞나요? 네. 밑에 게 더 큽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디로 가요? 무한대분의, 그러니까 엄청 큰 무한대가 작은 무한대잖아. 원래 이렇게 계산하면 안 돼, 맞지? 무한대분의 무한대 이렇게 계산하면 안 돼. 근데 우리는 알잖아. 이게 계속 가다 보면 분모는 엄청 커져 있고 분자는 로그 자체가요. 봐봐. X라는 놈, Y는 X 이렇게 날아가는 놈이고 로그는 이렇게 날아가는 놈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이렇게 가다 보면 나중에 되면 차이가 얘가 커져요. 맞지? 그러니까 얘가 엄청 커지는 거고 얘는 그 중에서 얘가 작은 걸로 보이잖아. 0입니다. 0. 그러니까 얘는 0으로 간다고. 그러면 대략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지금 X축이 여기 이렇게 나오겠네. 맞아요? 네. 정리됐나요? 네. 이런 식으로 나온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상가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상가감수는요 아까 우리 쌤 잡을 때 대칭성과 주기라고 있었어요. 주기. 근데 뭐 우리는 상가감수 주기도 뭐 어렵지 않기 때문에 봅니다. 별 내용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냥 바로 볼게요. 뭐 하래요? 미분하면 되죠. 일단 뭐 이게 답니다. 미분하면요 1 플러스 2 코사인 x죠. 맞지? 코사인 x 그릴 수 있어 없어? 코사인 x는 얘에서 떨어졌다 올라간 놈이죠. 맞지? 근데 얘는 두 배가 됐으니까 1부터 마이너스 1이 아니고 2에서 마이너스 2까지 떨어올라가는 건데 얘가 1 올라간다고 3에서 마이너스 1이죠. 우리 이 정도 되죠? 근데 쌤 암산 해놔도. 그러면 얘 그래프는 이렇게 되고 있고 이 지점이 지금 뭐야? 3이고 이 지점이 지금 마이너스 1이라고요. 그럼 0은 이 정도쯤 있겠지. 맞나? 그러면 요 0 되는 값이 있겠죠? 그거 뿔맛뿔인 것도 알고 우리는. 이해됩니까? 자, 그럼 잡아주면 되네. 얘는 얘 얼마일까요? 이거 0 되는 값 잡아보자. 코사인 x가 뭐가 나와야 돼요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 돼야 되나? 네. 코사인 x가 2분의 1 되는 값이 어딘데? 얼만데? 3분의 8가? 근데 마이너스네. 코사인이 마이너스 나오는 지점은 2, 4분면 3, 4분면이야. 그러면 3분의 8이라 했다면 그럼 여기서 3분의 8 가면 되지. 네. 또 여기서 3분의 8 가면 되지. 네. 그럼 3분의 2파이랑 3분의 4파이 되겠죠. 되나요? 쌤 조금 빠르게 했는데 종 쳐가지고. 3분의 2파이랑 3분의 4파이죠. 네. 맞지? 자, 이거 다 했네 이제. 뭐 하자? 변곡은 그냥 뭐 그냥 뭐 어렵진 않다. 얘는 그나마 맞죠? 얘 사인 x가 어? 어? 마이너스 사인 x, 마이너스 2 사인 x가 이래서 쌤이 수적 눈으로 돌렸거든. 아까 금방 적으려고 했는데 사인 x만 딱 보여가지고. 자, 일단 이렇게 풀면 안 된다 알겠지? 마이너스 2 사인 x가 0 되는 지점은 뭔데요? 사인 x가 0 되는 거 0 파이 2파이 요 안에 들어가 있을 거 3개밖에 없다. 그러면 내가 그래프 그려준 다음에 0, 파이, 2파이 지점이 변곡점이 되겠지. 자, 그래프 그립시다. 뭐 어렵고 뭐 있나? 똑같이 그리면 되지. 자, 요거 지금 뭔데요? 3분의 2파이가? 네. 그럼 여기 3분의 4파이가? 네. 그러면 지금 여기가 한 2파이 되고 고 맞죠? 여기가 Y축이네. 맞죠? 어, 그 다음 얘는 뿔맛뿔이잖아. 그럼 여기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 대충 봅시다. 대충 뭐 이래 있다 됐어요. 이러 있는데 요거 정리하자. 3분의 2파이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그거 계산 되죠. 어, 그건 대입만 하면 되잖아. 맞지? 얼마 나와요? 내가 왜 가냐면 이거하고 이거 값을 찾아야 돼. 그래, 높낮이를 잡아줘야 된단 말이야. 실제로 이게 더 낮은지 이게 더 높은지 모르잖아 우리 범위 안에서. 그래서 그걸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원래 구해야 되죠. 근데 이거는 필수예요. 극대 극소는 무조건 알아야 그래프를 정확히 그리잖아. 맞지? 요거 정리하면 얼마 돼? 쌤 시간 없어가지고 3분의 2파이 더하는
루트 3이가? 네. 얘는요? 이거 영지면 0되지? 네. 이거 X, X축이네? 네. 얘는요? 걔는 3분의 4파이 마이너스 루트 3. 3분의 4파이 마이너스 루트 3이가? 네. 그러면 3분의 4, 자, 파이는 뭘로 계산해야 돼? 3.14로 계산하면 돼요, 대략. 숫자 크기 못할까봐 3분의 4파이 마이너스 루트 4이면 쌤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하는데 파이가 대충 3점 얼마야? 그러면 얘 1보다 크고 얘도 1보다 크지? 네. 맞지? 정리해서 얘 1.73이 뭐 이래 나오잖아. 네. 맞지? 정리해서 누가 더 큰지만 봐주면 되는 거거든. 됐어요? 네. 그러면 당연히 양수 나오지. 이거 4점 얼마 나오는데. 네. 그러면 얘 양수야. 그럼 내가 그래프 잘못 그렸다는 거지 이거. 네. X축이 여기 있으니까 얘는 뭐 대충 이랬다가 여기서 일어났다가 이렇게 하겠죠 또. 네. 맞죠? 당연히 이것도 뭐야? 잡아줘야 돼. 맞나? 뭐 난 그래프 대충 봤는데 일단은 이 파이 집어넣으면 된다 맞지? 네.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변곡점은 아까 뭐였다? 0. 그리고 파이. 여기가 파이죠. 그러니까 원래 지금 우리가 그래프를 제대로만 좀 그리면 신경 써서 요게 보여요. 여기쯤 있다는 거. 맞지? 그리고 여기 뭐다? 2파이. 이거보다 더 크게 그리면 여기서도 이렇게 되겠다는 거지. 이해됩니까? 좀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 뭐 그 정도 내용이고요. 좌표는 쌤이 안 줬고 마지막 문제는 조금 날림성 있게 했는데 그래도 뭐 해줄 건 다 해줬어요. 맞죠?